방송은 한 30분 정도만 더 할깠네요, 여러분. 이게 왜 이렇게 많아? 이거 어디로 할까? 합시다. 아, 영 봤음. 얘들 그거임. 사략 쓰레기들이 난 사령 아니잖아. 난 그냥 해적이지. 그니까 아, 좀 여럿이 덤덤 좀. 하나 상대하기도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. 어우 힘들어 씨. 이번엔 정찰병이네요.
아. 이겼고요. 하나 한 새끼 어딨노? 아, 저기 있네. 다음은 이 차례임. 얘는 혹시 뭐 폭탄 같은 거 없나요? 없다고요? 폭탄이 있으면 좋을 텐데. 자, 아니무스 조각 쪽으로 갑시다. 쟤는 왜 저러냐? 보면 희한한 게 영국은 에스파니아는 한 번도 이런 식으로 이제 불 타고 있는 걸 본 적이 없는데 영국만 저렇게 되는 것 같아. 맨 그냥 때린 거임. 지나가는 김에 여기 남부에는 전부 에스파니아 선박밖에 없어. 북부로 가야지 아마 영국 선박들이 주로 보이는 것 같은데
어차피 남부에는 스파니밖에 없음. 처리했습니다. 왜 깃발이네? 아, 깃발. 깃발 까먹고 있다. 오프! 오이씨, 떨어질 뻔했네. 사략선 레벨이 3까지 올랐습니다. 3. 쟤는 별거 아니고.
구합니다. 여린 조정의 섬마을로 갑니다. 섬마을 무인도인가? 무인도 같네. 무인도 왔죠? 산타닐라스라는 섬이네요. 산타닐라스. 저 뭐지? 저기로 와서 이제 저걸 좀 밝혀야 될 것 같은데. 저 어디 있습니까?
여기네요. 아, 야, 아니, 유적이 쪽 편에는 뭐 더 없고. 상자는 하나 남았네. 얘들 진짜 개짜증난다 얘들. 특히 도끼 든 새끼 저거. 아유. 어디로 올라가야 될까요? 저 위쪽이 있다는데. 여기랍니다.
제벤 아니무스 조각입니다. 마야비석부터 가보죠. 마야 유적이 두 개나 있네. 아이, another keystone. 자, 보물주도 하나 생겼고. 자, 니무스 조각 다 모았고요. 포인트에 출발합시다. 막 거리가 비슷해 보이니까. 사슴도 쓰러진 모양이 좀 이상하다. 아이고, 자 요렇게 병까지. 다행이네요. 그래도 시간이 얼마 안 걸려서. 자, 산타닐라스. 제과 요새, 네, 들어가세요. 제과 요새까지만 함락시키고 오늘 방송 종료하도록 합시다. 나도 내일을 살아야지.
뭐야? 저 새끼들 저 못 따라오겠죠? 이래 가면 안 되는데. 아이씨. 오늘 저 두 개만 잡자. 오늘 저 그 저 요새까지 못 가겠다. 섬 북편으로 가고 있는데. 저기 두 새끼 저것만 잡고 오늘 방송 끝내죠. 저기들 왜 나한테 다 덤빔? 왜 나만 영탈까? 다 잡았죠? 자, 저거 납포합시다. 얘들은 그냥 날려버리고 사력산들만 잡죠. 자, 한 놈 더 있죠.
이벤 정찰병이네. 까지 하죠. 자, 컨트롤로 보내놓고 여기서 방송 종료합시다. 자,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 제 방송 유튜브 달마시안TV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. 존경하겠습니다.